주요 뉴스입니다. 회사 돈 1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가 영창일 가도 복무기간이 늘지 않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저소득 세입자의 월 11만 원씩 지원해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도입됩니다. 서울시가 6천 원 이하 택시비의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관련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회삿돈 등 1천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 44살 이금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원그룹 직원 4명은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무분별한 자금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의 거액의 피해를 줬으며 피고인 범행으로 회사가 파산해 일자리를 잃은 2차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군 복무 중 영창 처분을 받더라도 복무 기간은 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영창 처분은 형벌이 아닌 군 내부의 징계로 보고 영창 처분일수도 복무 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영창에 가더라도 제대는 예정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부터 저소득 세입자에게 월 11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급여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 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6천 원 이하의 택시비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 택시의 카드 결제기 장착을 의무화하면서 현재 서울 택시의 99%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요금의 소액일 경우 택시기사가 카드 결제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는 승객과 기사 모두 불편 없이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6천 원 이하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 및 통신비 1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관련 공판이 열렸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성현아는 첫 공판 기일인 오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출두했습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습니다. 성현아의 변호인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데 대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